21번부터인가요? 보도록 하죠. 21번 문제는 여러분 딱 정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보면 자격지수와 등록지수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2번인데요. 자, 이 문제와 유사한 것이 있었죠. 당시 일도 못해, 시험도 못해. 그것도 자격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자격지수와 등록지수에 해당하는 것, 이 문제 하나와 스타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와 두 번째, 결격사유, 즉 시험의 결격사유이면서 등록의 결격사유인 것, 즉 일을 못하는 것 찾으시오. 그러면 자격지수가 답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 법에 의한 진역이 답이에요. 지금 꾸준히 나오는 문제니까 잡아두시고요. 자, 22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이 대전 광역시 유성구를 부산사무소 두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의정부 분사무소 이전한다. 다음 중 설명 잘못된 거 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분사무소에 나오면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엇이냐면 항상 강조하지만 분사무소 나오면요. 여러분 보수, 중개보수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중개보수는 어딥니까? 분사무소 소재지예요. 분사무소입니다. 하지만 중개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된 사무소라고 하시면 되겠죠. 해서 1번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필증 교부는 당연히 주된 사무소 노원구청으로 가야 되고요. 2번 보시면 분사무소 행정처분 사유도 역시 노원이고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수수료는 주된 사무소 소재한 지자체 조례 맞고요. 4번 분사무소의 거래 계약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 나오죠. 중개보수는 어디? 분사무소라고 해줘야겠죠. 이게 답이고요.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 노원구청에 하면 노원구청장 지체 없이 이전 전, 이전 후 둘 다 알려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23번 볼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틀린 거 1번.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규정.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2번.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특약에 적용 배제 가능하고요. 3번. 물건으로서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나 기타 제3자 대하여도 등기 없이 대항 가능하며 4번. 법정지상권은 독립된 법률상 물건으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 가능, 즉 토지와 건물, 어느, 그 자기 임의적으로 가능하다. 이걸 얘기합니다. 둘 다 주장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 독립한 건물을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 이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23번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문제가 단순한 지상구조물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분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적거나 비용이 적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착성이 약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이고. 자, 24번. 조사 확인할 사항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아라. 이 말이죠.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인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설비 등 자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1번에서 질문을 기억할 것은 내외부 시설물처럼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세부적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세부적 사항에서 주거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거용이면 확인 설명서 로마 숫자 1에 해당하죠. 이때 그 내용을 더하게 되면 미공시 사항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 그리고 벽면 도배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건 이것입니다. 이 환경 조건은 우리가 1조, 소음, 진동, 세 가지입니다. 1조량, 소음, 진동 해서 1소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환경 조건은 토지 없습니다. 토지는 혐오시설 개념으로서 혐오시설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없어요. 환경 조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하나 기록해 두세요. 혐오시설, 비손시설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책들어 하자면. 이 비손해시설은 주거용과 토지 같이 들어오고요. 좀 날려쓸게요. 그리고 환경조건은 이 주거용에만 있다. 토지 없다. 요 얘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꾸준히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2번 지문인가요? 지적도에 통하여 토지 경계, 지형, 지목, 소재지, 지세 등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몇 가지가 있죠. 지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나오는 게 지형과 지세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이 토지 형상을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적도와 여러분 이 현장 가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세는 토지 기울기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게 답이네요. 3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통하여 공법상 이용제 및 거래 규제하는데 3번에서 더 보충하자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경우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어떤 사업업적 요소는 나오지가 않는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략적인 내용만 나온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군사적 목적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등기부등본. 지금 그 전부 등기정부사항이라고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명칭이 바뀌었죠. 이 명칭이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등기부등본 나오거나 그거는 여러분 선택에 따라 가주시면 돼요.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권리관계 맞고요. 다섯 번째, 현장조사 미공시 중심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자, 25번, 과태료 금액에 관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쉽네요. 25번 문제는 답이 일단 5번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과태료 규정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50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죠. 최소한 여러분이 기억할 건 100짜리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0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인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죠. 등록관청이. 연수교육을 듣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로부터 또 500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해서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와 확인 설명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두 가지 꼭 기억하고요. 시험은 100만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 주셔야 돼요. 계, 명, 이후에 보좌 등. 해서 꼭 이해, 저 암기해 줘야겠죠? 해서 개시 의무 위반, 상호한 명칭 위반, 이전 신고 위반, 휴폐업 신고 위반, 그 업무 보정서 미교부, 자격증 미반납, 등록증 미반납, 얘만 시도고, 자격증 교부 시도고, 나머지 등록 관청이다.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자, 26번 문제는 여러분 과거 기출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자, 첫 번째 점.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 조문 삭제됐어요. 이제 전국 어디에도 두어도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협회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것 외에 민법의 사단법인이지 조합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 지부를 둘수 있다. 지부지회죠.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때 국장이 승인 발언만 됩니다. 자동적으로. 마지막,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이 아니고 공제료 기준입니다. 공제료 수입액. 해서 틀린 건 3개, 맞는 거 2개. 옳은 거 찾으니까 2개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27번 볼까요? 사무소 이전이다. 틀린 거 1번. 개공은 사무소 이전 사후입니다. 10일 이내 이전 후, 다 사후예요. 사무소 이전은 사후고요. 휴폐업은 사전입니다.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사실 신고하고요. 2번.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관 내로 이전할 때는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강조드렸지만 재교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해요. 자, 세 번째.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 관련 서류 송부하여 줄걸 요청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송부서류는 관할 외로 갔을 때 송부서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해줘야 되고요. 다섯 번째 건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신고할 때는 신고 증이 갑니다. 즉 등록증의 등사,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죠, 등사. 하지만 서류 송부할 때 등록 대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전 신고와 송부 서류가 동일하다 하면 틀려요. 신고할 땐 등록증, 송부할 땐 등록 대장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 2번이고. 자, 28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업무 보정 설정 신고해야 되죠. 인장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 개공은 업무 보정 설정 금액 차이가 있으나 업무 보정 설정 방법 차이가 없다. 업무 보정 설정은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되고요. 금액은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이죠. 주된 사무소에 추가 1억 하는 분사무소도 있습니다. 이게 금액만 다를 뿐이지 공제나 공탁이나 그 보증보험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3번 지문. 업무 보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만료일이 도래 아니에요. 만료되기 전에 해야겠죠. 연속성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
모든 개공은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 업무 보전 설정하죠. 여러분 시험 칠때이 모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개 정도 기억하면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모든 개공, 즉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때 개공이라고 하는 주체가 특수법인까지 포함한 모든 특수법인도 내포합니다. 또는 앞서 얘기했지만 중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가지는 아니다는 식으로 잘 나옵니다. 다 포함해요. 그냥 모든이다, 모든. 즉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입니다. 여기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은 개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특수법인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중개인도 포함됩니다. 중개인. 여기 이제 요게 포함되어 있다. 요 말입니다. 모든. 해서 사무소, 중개사무소가 모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한 인장 등록. 모두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업무 보전 설정. 이세 가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업무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있음을 입증하는 서명 확보, 등록 과정 균유 없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돼요. 보증기관에. 자, 29번 볼까요? 틀린 거. 1번. 개공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정확히 설명하고 설명 근거자를 제시하라라고 했는데요. 29번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 문제죠. 확인 설명에 관한 것인데 세 가지 초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명은 누구한테입니까? 설명은 권리 취득자에게 하죠. 하지만 설명의 내용이 부족하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의 대상이 누굽니까? 권리 이전자예요. 그래서 설명은 권리 취득 예정자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지만 시험 질 때는 권리 취득자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구는 설명이 부족하니까 집주인, 즉 권리 이전자에게 묻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중개가 완성이 되면 그때 서류가 교부됩니다. 그 서류가 확인 설명서죠. 교부는 당사자예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설명은 누구? 권리 취득자. 요구는 누구? 권리 이전자. 교부는 당사자.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개공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 이전자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임의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권리 이전자에게 요구하였을 때 권리 이전자가 불응한 경우, 이게 단서죠. 불응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권리 취득 예정자에게 설명하고 두 번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 자, 네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함 책임자가 서면 및 날인하되 당소공이죠.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다면 함께 서면 및 날인하고 5번. 개공이 무상으로 중개를 할 경우 무상이라 하는 것은 돈을 안 받을 뿐이지 책임은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 지금 올바른 질문인데 무상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고 무상을 하더라도 거래계약서 작성해줘야 되고 무상을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 작성하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30번. 자격증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상과 무상 불문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유무상하고 관계없어요. 대여 행위는 실제 그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격증의 양도 대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야만 양도 대여로 들어간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2번.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수, 중개사무소 상호임, 대표란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유사 명칭에 해당하죠. 1년에 1천.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을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 행위 아니다. 즉, 앞서 얘기했죠. 단순히 소지하게끔 하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인 것처럼 마치 계약의 도장을 활용하고 그때 남의 걸 이용하게 되면 이것이 양도되었다라는 것이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자기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등록증 빌려준데 왜 자격 취소가 됩니까? 아니죠. 자격을 빌려줘야 자격 취소가 되고 등록을 빌려줘야 등록 취소입니다. 하되 5번 그대로 보시되 30번 문제를 꼬아내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지면 이게 등록 구비 요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록증도 같이 취소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등록증 취소된다 해야 자격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31번 볼까요? 중개 스스로 다 설명 틀린 거 고르시오. 자, 기억 1이라고 하면서 쭉 풀어보죠.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 다르면 우리 사무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한 시도 조례하는 거 맞고요. 2번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3번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 초과에 검품받는 행위는 반드시 계승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수료 초과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금지 행위 하죠. 금지 행위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단 기억할 것이 개공이다. 개공이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 등록 취소에 가죠. 이것이 소공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정지에 들어갑니다. 자격 정지. 중개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 처분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4번. 동일한 중개대상물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 동일 기후 이루어지면 매매만 하지 임대차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틀린 게 D걸 리얼이고 하나 더 보충한다면 임대차죠. 두 가지 더 해드릴까요? 자, 임대차의 경우는 제일 먼저 뭐 따져야 됩니까?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서 이것이 5천 이상이면 그대로 가면 되지만 5천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서 한다. 그리고 이 분양권. 분양권은 우리가 실납부 금액, 기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32번 보도록 하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설명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기억.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3년 계속 틀렸고요. 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3번.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언디 같은 맥락입니다. 리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한 것이므로 차임과 보증금 변경할 수 없다 했는데 변경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리언디그시죠. 예. 자, 3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중개사고 대비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에 설정했습니다. 1억 5천. 중개사고 8천. 8천. 그러면 7천 남나요? 7천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개인이기 때문에 1억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억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하다? 3천. 여기서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금액이 1억 5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는 1억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3천입니다. 답 2번이고. 자, 34번. 행정 처분에 대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개공은 폐업 신고 후 등록 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계승록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 지위 승계한다. 옳은 얘기 없죠. 이것은 문제 그대로가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가지고 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이건 좀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34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일단 승계 문제는 여러분 한 번만 더 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의적인 폐업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폐업. 악의적이죠. 이 폐업을 하고 하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 기간에 적히는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 재등록을 수용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그 사유가 업무정지라고 하면, 항상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분일을 기준으로 1년, 1년 동안 할수 없지만 1년 초과되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시는 처분일로부터 3년이죠. 3년 초과되면 가능하죠. 이때 여러분 유의할 것은 이 등록취소 속에는 폐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폐업 기간. 묶어서 3년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때 과태료 부분에도 처분일로부터 1년인데 이거는 초과란 개념이 없어요. 하여튼 여기서 유의할 것은 뭐냐 하면 업무정지와 과태료 1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하면 안 돼요. 얘가 들어가 있어서. 1년까지 못한다가 답이지 1년 지나면 가능하다 하면 얘 때문에 틀려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은 1년이다. 행정처분은 3년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유일이 아니고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 시험 문제에서 3개 내지 4개를 만들어내는
유행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특히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사유일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 시효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 5번 바로 봐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요. 처분일이고, 그리고 1년 3년인데 꾸준히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야 돼요. 자,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의 업무 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중개인이 한 소공의 자격 정지 사유, 서식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 4번이죠. 여러분, 우리 서식 제재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개공이 잘못하면 등록 관청이 혼을 냅니다. 자, 혼내는데 이때 그 사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로 가는 게 있습니다. 한데 상실을 안 바르면 어디로 가요? 업무 정지로 가죠. 업무 정지. 이런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볼까요? 일단 상치 내용은 두 가지죠. 여러분이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중을 작성했을 때, 정속 중개에서 공개할 것을 미공개를 공개하게 되면, 요 두 가지는 어떻게? 상대적 등록 취소 갑니다. 안 바르면 어떻게? 업무 정지예요. 이 두 가지 제외한 나머지도 자동으로 업무 정지예요. 서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인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기타 등의 이야기, 보관을 하지 않거나, 전부 다 이쪽이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식에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합니다. 이때 자격 정지할 때도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서식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케이스로 가죠. 하여튼 동일하게 두드리 맞는 거죠. 업무 정지와 자기 정지, 요 같이 얘기 나오면 서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 보충해 두세요. 보충할 것이 뭐냐 하면, 개공은 상대적 등록 취소이고요. 모의고사 문제 낼 때 가끔씩 내는 문제들인데요. 강사들이. 그리고 소공은 자격 정지, 이렇게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요 두 가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통상 금지 행위를 가지고 문제 냅니다. 금지 행위는 개공 상치, 소공 자기 등지지 않습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사례화 많이 시켜요. 요렇게 내느냐, 요렇게 내느냐에 따라 사례가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답 4번이고. 자, 36 볼까요?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다.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자, 볼까요? 1번. 법원 경매의 경우 매수 신청이 없을 경우 최저 매가 2,30이다 라고 나오죠. 일단 36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법원은요, 법원 경매, 이게 시험이 2,30%라고 해서 그러지 실제 민사집행법은 경매가 과하게 이면 상당한 금액에서 툭툭 까버립니다. 자, 일단 법원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00이고요 한번 까면 80이고요 80이고 여기서 또 까서 어떻게 64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이 집달 간의 자기 수수료 한 150 정도 받을 때까지 떨어지는 게 관행입니다. 자, 이제 이거 법원에 산 게 경매죠. 경매. 공매의 경우는 통상 100이고요. 100이고 세 번째부터 90, 80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압류 부동산 공매의 경우 잔금을 분할 납부가 한다 했는데, 여기서 압류는 경매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 분할이 가능해요. 2번 틀렸고, 3번. 자산관리공사 비업무용 부동산 경우 권리분석 부담이 있었다.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여러분 나중에 무슨 땡땡땡 신탁이라 들어가면 규모 금액이 나오는데, 좀 싸도 50억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높습니다. 자, 네 번째. 자산관리공사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되면 토지거래허가 풀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농지는 둘 다 농지증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이고. 자, 37. 여담인데요. 이게 시험 공부하다가 여러분 시간적으로 나중에 시험 끝나면요, 이 경매 공매인데 시험 끝나면 10월 말긴 시험이시죠. 약간 숨돌리 얘기 좀 하나 하고 또 나머지 풀게요. 금방 풀니까. 이 경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 하세요. 그 이거는 제가 강의 학원에 가면 많이 얘기하는데, 수원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여기 일주일만 수도권에 계신 분은 일주일만 출퇴근하세요. 그 가시게 되면 한 2분만 제가 여러분 귀한 시간 좀 뺐으면 이것입니다. 가시게 되면요, 그 경매장 10시 한 40분 내지 30분쯤에 도착해서 11시에 주관할 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저 권리분석 할 수 있는 전모지를 줍니다. 땡땡땡 옥션 이런 걸 줘요. 굿 땡땡 스피드 땡땡 이런 걸 줍니다. 자, 하여튼 이런 걸 주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금방 돌아가는 흐름을 알게 돼요. 일주일만 가시면. 일주일만 가면 듣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방법원이 전국의 경매 물량이 제일 많아요. 경기도 물량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면 개념을 익힙니다. 그리고 나서 어딜 가냐 하면 여러분 그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김천에 있죠? 김천 구미 사이에 있네요. 법률구조공단의 홈페 그 공단을 가는 얘기 아닙니다.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 또그 KTX 타고 내려가고 이러지 말고 공단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례에 가시면요. 사례에 가면 이 경매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풍부해요.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건 정도는 주변에 실지 경매를 참석하면서 할수 있는지 주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한 건만 보시게 되면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게 보통 주택 경매 배우는데 2주이면 충분해요. 2주. 이 정도만 하면 조금만 시간 들이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경매가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37로 갑시다. 37. 다음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행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사항 중 현장 조사 통해서만 가능한 것. 자,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1번 건축 연도는 건축물 대장 보면 알수 있죠? 틀렸고요. 2번 지목은 당연히 대장 보면 알수 있고. 3번 분묘기지권, 법정 지상권, 지세, 건물의 방향, 입지 조건, 환경, 이게 답이죠. 4번 도로사항은 여러분 각종의 서류 보면 알수 있죠? 그럼 무허가 건물은 나오지 않겠지만 무허가 건물도 요즘에 나옵니다. 실은 공원구역은 뭐 공법 서류 보면 알수 있고. 5번 면적 당연히 공적 서류죠. 답 3번이고요. 자, 38.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및 매수 신청 대리 업무하고자 한다. 추가 설정할 업무 보전 금액은 얼마인가? 간단해요. 일단 문제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중개법인입니다. 중개법인. 중개법인은 중개도 할 수도 있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할수 있어요. 근데 중개법인의 무엇입니까? 분사무소죠. 분사무소는 금액은 똑같아요. 중개수도 1억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도 1억이에요. 금액이 똑같다고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인 개공입니다. 중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둘다할수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과거 기득권에 의한 부칙제 6조 2항의 중개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 2억이고. 자, 39번. 부동산 거래 제한 중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토지 거래 허가 받더라도 농지증 바른 것으로 보죠. 바르면 그 농지증도 안 바라도 되고 금인 안 바라도 됩니다. 그게 1번, 2번이고. 3번. 토지 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겠죠. 네 번째. 경매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 취득할 때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공매에 의하면 토지 취득한 것으로 본다. 5번이 틀렸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배우는 게 공매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유입부동산, 압류부동산 이렇게 우리 시험은 세 가지인데 요두 가지의 경우는요. 3회 유찰이 되어야 어떻게?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압류부동산은요. 처음부터 풀어줘 버려요. 왜냐하면 이 압류부동산은 문의는 공매인데 이 성격은 공매, 저 경매예요, 경매. 그리고 이왕 경매 얘기 나와서 하지만 이 압류부동산은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요. 이 국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박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공매는 경매 경력 한 3, 4년 되는 사람들도 잘안 뛰어듭니다. 잘못하면 이게 독박 쓰는 일이 많아요. 그 전문 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40번. 다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연결 잘못된 건 문제인데 일단 4번이 잘못됐다고 나오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억할 때뭘 기억하시냐 하면 일단 개인 묘지, 가족, 종중, 그리고 법인이죠. 여기서 개인은 다 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설치 면적과 점유 면적부터 할까요? 외우는 순서. 설치 면적이 있다면 30, 요세 가지입니다. 10, 합장이면 15. 설치 면적은 30, 100, 1000, 10만. 이걸 놓고 보면 답 금방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반복성 없는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한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